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글로벌 대표 사이버 보안 업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 대한 월가 투자 은행들의 호평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앞서 이 기업은 최근 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은 데다가 내년 실적 전망치도 예상을 웃돌았는데요. 이렇게 실적 경쟁력을 입증하면서 내년 S&P 500 지수에 편입 가능성까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 측이 3대 1 주식 분할과 이 자사주의 매입 확대까지 내놓으면서 향후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처럼 넘치는 호재에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줄줄이 호평을 내고 있습니다. 이 함자 포더월라 모건스탠리의 애널리스트는 팔로알토는 2년 안에 보안 업체 중 최초로 시가총액 1천억 달러가 넘는 기업이 될 거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이 팔로알토의 주가는 개장 전부터 또 급등을 하더니 간밤에는 12% 넘게 상승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뉴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미국의 종합 반도체 회사 인텔이 이 브룩필드 자산 운용과 함께 애리조나 반도체 공장에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3일이죠. 인텔은 브룩필드 자산 운용과 3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제 이번 계약으로 인텔은 애리조나주에 신설하는 반도체 공장 두 곳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인텔이 투자금의 51%를 부담하고 공장의 운영 통제권을 이제 확보하게 되는데요. 이 나머지 49%는 브룩필드 자산 운용이 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번 계약은 올해 말까지 마무리가 될 예정인데요. 인텔은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 그리고 삼성전자 등 아시아 업체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이런 대규모 투자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텔의 투자 내용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미국의 7월 신규 주택 판매가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또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3일 미국의 상무부는 7월 신규 주택 판매가 계절 조정치인 51만 1천 채로 6월보다 12.6%가 급감을 한 건데요. 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보면 29.6%, 거의 30% 가깝게 감소를 한 겁니다. 심지어 2016년 이후에는 가장 적은 수준인데요. 이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는 2020년 8월 이 104만 대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 건설업자와 부동산 중개인들은 이 미국의 주택 시장이 이미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한편 판매자와 구매자들은 시장이 정상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이 관련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3일 CNBC에 따르면 이 웨드부 씨는 AMC 엔터테인먼트의 목표 주가를 주당 2달러로 또 이렇게 하향을 했습니다. 이 AMC는 배드베스 앤드 비욘드와 같은 밈주식으로 한 달 사이에 주가가 폭등했다가 다시 좀 주춤해졌는데요. 이 AMC의 현재가는 약 10달러 정도입니다. 여기서 내놓은 목표 주가는 현재가의 5분의 1 수준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인데요. 이 웨드부 씨는 새로운 목표 가격이 AMC가 상장한 이 우선주 APE를 포함을 해서 더 많은 주식수를 포함한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분석가들은 AMC가 이 APE의 주식 일부를 현금으로 확보를 해서 미지급 부채를 상환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이 추가 현금으로 유럽과 아시아 극장 업그레이드에 나서면 매력적인 장기 투자로도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밈주식 AMC 엔터테인먼트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뷰였습니다.